묘양산의 가을 경치는 10월에 이르러 절경을 이룬다고 합니다. 향산군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등산 강사실의 강사동물을 만났습니다. 예로부터 8만 4천 봉우리라 일러오는 우리 묘양산에는 단풍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소리 묘양산의 팔경의 하나인 백운 단풍이라는 이런 문구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원래 묘양산의 단풍 경치는 백운대지구가 으뜸인데 올해는 단풍 계절이 일찍 왔기 때문에 백운대지구보다 이선남 폭포 주변의 경치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선남 폭포가 있는 하비로 지구로 향했습니다. 하비로 지구에 이르니 단풍으로 신비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산림 감독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운대 요 앞에 등선 저기서 쭉 내리다 보면 이거 이선남 걸 천대동인데 쭉 내리다 보면 이거 붓으로 이거 빨간색 이렇게 찍어가지고 쫙 뿌려난 것처럼 아야고 저 새빨간 게 뚝뚝뚝뚝 잣나무 속에 이렇게 바위뼈랑 여기 그저 단풍이 굉장히 멋있다.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단풍이지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거기 단풍 구경할 때는 밑에는 단풍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나무는 해발 800m까지 있고 800m 이상에서부터는 잣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끝나면서 또 분지나무, 그 잣나무 개선에 산림 감독원 동미의 말에 의하면 소나무, 잣나무를 비롯해서 잎이 푸른 나무들과 붉게 물든 단풍의 색깔과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묘양산의 가을 풍경은 참으로 절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 클수록 그곳을 지키려는 의무감도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그는 산불 위험이 있는 봄철과 가을철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한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묘양산의 사계절 풍치는 자연을 보호하는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기에 묘양산의 산림보호 사업은 이고장 누구나의 첫째 가는 관심사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울창한 숲을 떠난 묘양산의 가을 풍치를 생각할 수 없듯이 오늘 묘양산에 펼쳐진 절경은 묘양산을 인민의 묘용산으로 가꾸어 주시려는 우리 당의 뜻을 받들어 깊은 산 중에서 애국의 자업을 새겨가는 이들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선남 폭포의 단풍은 유별나게 붉었습니다. 하비로 등산길에서 우리는 올해에 새롭게 꾸려졌다는 등산 로정과 휴식터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기묘한 바위 경치와 잘 어울려서 우리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습니다.
1981년에 처음으로 탐승로정이 개척된 후 2009년 10월에 확장공사가 진행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개건됐다고 합니다. 산군에서는 올해에 장마철 큰물 피해로 인한 명산의 선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어미 온재들을 여러 곳에 쌓고 수십 여리 구간에 있는 낡고 협소한 도로와 다리를 확장 및 새로 건설했습니다. 뜨거운 향토에를 안고 나라의 귀중한 제부인 묘향산을 갖고 오가는 향산군 사람들의 진정이 가슴에 파고들어 우리 마음도 붉은 단풍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묘향산에는 이솟남 폭포뿐 아니라 자기의 독특한 자태들을 뽐내는 폭포들도 많습니다. 만 가지 자태를 가진 폭포들이 있다는 만폭동. 이 폭포가 비선폭포입니다. 그래 이 폭포가에 걸리는 무지개를 타고 하늘의 선녀들이 날아내리고 또 날아올랐다고 해서 날빗자를 써도 비선폭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 물량이 지금 제일 갈수기 때가 되기 때문에 물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이 폭포 전체가 폭포로 뒤덮여서 꽝꽝 떨어지는데 그때면 물 한 개가 이 앞쪽으로 살살 날아가는데 마치 눈보라를 치는 것 같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눈설자를 써서 비설폭포라고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만폭동의 많은 폭포들 가운데 가장 큰 폭포는 이 구층폭포라고 합니다. 비스듬히 누운 암반 위에 이루어진 아홉 개의 계단을 흘러내린다 해서 구층폭포라고 불리우는 이곳의 경치도 절경이었습니다. 구층 폭포에서 한 오리 정도 올라가니 단군사가 있었습니다. 이곳 관리원들은 부부간인데 제대군인인 남편은 30년 남아 여기 단군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묘향산의 그 8만 4천 봉우리가 바로 저 그 해가 쫙 넘어가면서 온 산이 붉게 물드는 이 경치가 하도 절묘해서 예로부터 묘향산 팔경의 하나로 단군 낙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묘향산의 으뜸 가는 경치는 만폭동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호람의 경치를 못 보고서는 묘향산의 경치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등산 강사실의 새 세대 강사들도 상호람 위로의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등산 로종들을 자주 밟아보면서 동식물들에 대한 지식과 유족과 명소들에 깃든 전설들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호대입니다. 발 밑으로는 명륜폭포와 산수폭포가 흘러내리고 저 위에서는 하늘의 선녀들이 흘리고 간 비단수건인 양 천신폭포가 훈호적이며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세 개의 폭포를 보는 경치가 하도 절묘해서 인호관폭이라고 우리 묘향산 팔경의 하나로 일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호대라고 부르게 된 데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기 인호대에 올라오면은 더 좋은 경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하면서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기 룡륜폭포까지 와서는 그냥 놀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 묘향산에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강한 한 청년이 살았는데 그는 묘향산의 아름다움을 다 버리라 마음먹고 어느 날 아침 일찍 길 떠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험산이라고 두 개의 폭포와 절벽이 존나가 섰습니다.
게다가 때 아닌 오일경이 한방눈까지 펑펑 내려서 오르자니까 바위가 너무 미끄러워서 더는 발을 붙일 수가 없었고 또 더러 내려가자니까 또 자기가 올라온 길마저 눈속에 묻혀버려서 어디가 어딘지 길을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묘양산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청년을 이끌고 여기 인어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 한 곳에서 세 개의 폭포를 보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길었던 이 절벽가로 호랑이가 사람을 이끌었다고 해서 인어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산천도 사람들도 아름답고 전설도 많은 우리의 묘양산. 오를수록 볼수록 절경인 명산의 단풍은 탐승길에서 만나본 사람들의 애국의 마음과 더불어 더욱더 붉게 타고 있습니다.